자주 가는 곳은 강원 칡냉면입니다. 요즘에는 날씨가 많이 무더워서 친구들과 함께 강원 칡냉면에 가서 냉면을 한 그릇 먹으면 정말 속까지 시원해집니다. 또 거기까지 가기가 귀찮을 때는 학교에서 시켜먹기도 하는데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냉면을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강원 칡냉면의 냉면은 언제 먹어도 항상 맛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2반 이연아입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음식점은 바로 오베로입니다. 오베로는 먼저 들어가면 끝내주는 최신식 자동문과 안에 멋진 인테리어를 하고 있으며 멋진 언니 오빠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 또한 인품입니다. 남자친구와 함께 간다면 더 맛이 있겠죠? 안녕하세요. SGBS 방송국 서천여고 학생들에게 묻습니다의 아나운서 서순영입니다. 먼저 서천여고 학생들에게 묻습니다의 진행을 맡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SGBS 방송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영상 프로이므로 진행이 매끄럽지 않더라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문 여론조사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진 방송입니다. 서천여고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설문조사 영상방송을 기획한 안정미, 조성희 프로듀서와 함께 서천여고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로 설문조사에 대한 영상방송을 제작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서천여고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에 대한 설문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이번 설문지의 내용은 총 2개의 질문과 6가지의 부가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설문지 내용은 학교 근처에 있는 음식점 중 자주 이용하는 음식점의 종류와 자주 가는 음식점의 이름과 이유, 학교에서 자주 시켜 먹는 음식과 음식점, 그리고 그 이유를 설문조사해 보았습니다. 총 몇 명의 학생이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했나요? 이번 설문조사에는 1, 2, 3학년 학생들 중 각 학년 두 반씩을 선발하여 1학년 46명, 2학년 55명, 3학년 60명, 총 161명의 학생들이 설문조사에 응해주셨습니다. 네, 서천여고 학생들의 반절 이상이 참여를 했네요. 학생 여러분들이 설문지의 통계 내용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설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질문 내용은 무엇입니까? 네, 첫 번째 질문 내용은 학교 근처에 있는 음식점 중 자주 이용하는 음식점은 어디입니까? 였습니다. 먼저 1학년 학생들의 통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 57%를 응답한 분식점이 가장 인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30%를 차지한 양식이, 그 다음으로 10%를 차지한 패스트푸드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2학년 통계를 보시겠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 47%를 차지한 분식이 1위를 차지하였고 36%를 차지한 패스트푸드가 2위, 한식이 5%를 차지하여 3위에 등극했습니다. 다음은 3학년 통계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3학년 전체 응답자 중 53%의 응답으로 분식이 1위를 차지하였고 4%를 차지한 패스트푸드가 2위, 5%를 차지한 한식이 3위로 조사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천여고 학생들은 분식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패스트푸드, 한식, 양식 순으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 밖으로 중식의 선호도가 높지 않은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에는 짜장면이 최고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왜 가장 분식이 인기가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가벼운 학생들의 주머니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분식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식은 값이 저렴한 것과 동시에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여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음식점에 대해서 조사하셨죠? 네,
두 번째 질문은 이용했던 한식, 양식, 중식, 분식 그리고 패스트푸드점 중에서 자주 가는 음식점과 그 이유를 조사했습니다. 먼저 한식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식점에서는 총 163명의 학생이 응답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26%의 응답으로 강원 칡냉면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옥수관, 맛자랑 멋자랑, 대형식당, 늘봄가든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학생들이 많이 찾는 강원 칡냉면은 음식의 양이 많고 맛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양식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점은 158명의 학생들이 응답에 참여해 주셨고요. 18%를 기록한 오베로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파인추리, CF, J&J, 맥이 레스토랑이 차지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중식점 부분입니다. 많고 많은 중국집들 중에서 서천 여고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곳은 바로 32%를 차지한 의생원이었습니다. 뒤를 이어 왕비성, 왕손짜장, 강호반점, 이창명의 짜장면 시키신 분 등이 있었습니다. 1위를 차지한 의생원에 대해서 학생들은 친절한 서비스와 맛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분식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분식점은 적은 돈으로 값싸고 질 좋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어서 그런지 답변을 해준 학생이 많았습니다. 총 160명의 학생들이 응답에 참여해 주셨고요. 그 중에 56%를 차지한 땡그리 분식이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김밥 천국, 신당동 떡볶이, 압구정 김밥, 라면과 김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곳은 패스트푸드점입니다. 서천의 패스트푸드점 하면 딱 떠오르는 곳, 맘스터치가 54.3%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맘스터치는 서천에서 가장 처음에 만들어진 패스트푸드점이기도 하고 다른 패스트푸드에 비해 값도 저렴하기 때문에 자주 찾는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천에서는 보기 드문 2층으로 이루어진 음식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서 자주 찾는다고도 답변해 주셨습니다. 조사 결과 내용을 보니까 저와 친구들이 많이 찾는 곳이 나온 것 같습니다. 서천여고 학생들이 많이 찾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천여고 학생들이 왜 좋아하는지, 왜 자주 가는지를 김경주, 조인영 두 아나운서가 취재해왔습니다. 그럼 준비된 영상을 보고 마지막 설문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양식점 부분에서 오베로가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축하 말씀드립니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아주 좋으네요. 서천여고 학생들이 자주 오는 이유의 맛을 들었는데요.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변에서 전성들에서 아주 애쓰고 하시는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주 열심히 전성들에서 땀 흘려가면서 이렇게 하시고 계시죠. 그럼 오베로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뽑아주신다면 무엇을 뽑아주시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메뉴가 있지만 그중에 이탈리안 돈가스, 또 오븐 스파게티, 스파게티 종류가 맛있다고들 하시대요. 서천여고 학생들의 오는 이유를 잘 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천여고 학생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소에 서천여고 학생들이 오면 얌전하고 참 예쁘거든요. 네, 더운 날씨에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참 애들 쓰시죠? 파이팅!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우리 오베로도 앞으로 자주 사랑해 주시고 많이 애용해 주세요. 서울 학생들이 자주 와서 먹고 공부 열심히 한다니 기분이 좋습니다.
서촌여고 학생들이 자주 시켜먹는 이유를 들자면 맛을 그 이유를 들었는데요. 서촌여고 학생들이 자주 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학생들 진행에 맞는 시원하고 말끔한 맛깥.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다 보면 배가 많이 고프잖아요. 배고프지 않게 뭐라 그럴까? 많은 양을 주면서 일단 배가 고프면 공부가 안 되니까 많이 먹고 잠을 확 깨갖고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이 음식점에서 가장 맛이 있는 음식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우리 음식 맛있어요? 네. 음식은 학생들이 많이 찾는 건 냉면, 떡만둣국, 뭐 부대찌개 같은 그런 음식들 많이 찾아요. 학생들에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종류가. 정말 말만 들어도 벌써부터 군침이 도는데요. 서촌여고 학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이유를 알겠네요. 마지막으로 서촌여고 학생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마디 해주실까요? 맛있는 냉면 먹고 이번 삼복도 시원하게 날려버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그렇게 멋있는 승려가 되길 바랄게요. 서촌여고 학생들 모두 다 그렇게 건강하고 예쁘게 열심히 공부해서 꼭 좋은 대학 들어가고 열심히 노력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서촌여고 학생들이 가장 자주 가는 분식점 1위를 하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마디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그럼 서촌여고 학생들이 이곳을 1위로 지목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비교를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우선은 땡글분식 그 이름이 이쁘잖아요. 특이하고 그런 것 같고 또 주인 언니가 이쁘고 또 양도 많고 싸고 푸짐한 거 그거 아닌가요? 네, 그럼 땡그리 분식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소개해 주시겠어요? 맛 없는 거 없는데. 네, 그럼 마지막으로 서촌여고 학생들에게 하시고 싶은 한마디 있으시다면 해주세요. 땡그리 분식 많이 이용해 주시고 그 성의껏 다 잘할 테니까 많이 좀 와주세요. 여고 학생들 바쁜 시간에도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서촌여고 학생들에게 더 많이 사랑받는 땡그리 분식이 되시길 바랍니다. 맘스포츠에 자주 오세요? 네. 얼마나 자주 오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공간이 넓고요. 쾌적하고요. 애들하고 이렇게 단합해서 놀기가 좋아요. 넓고 맛있어요. 저희 여러 음식점들도 많은데 저희 서촌여고에서 저희 음식 패스트푸드점을 1위로 선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주 먹는 그 이유는 맛에 있었는데요. 사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무엇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맛이 좋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패스트푸드점이 서촌에서는 처음이라 저희 가게로 선호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다른 데는 2층이 없거든요. 그래서 2층에서 드시는 게 굉장히 쾌적하고 2층이 굉장히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 좀 소개해 주세요. 저희 맘스터츠에서는요, 통치킨이 가장 맛있고요. 그리고 햄버거 중에서는 로스트버거가 가장 많이 나가고요. 샐러드 중에서는 치킨 샐러드가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서촌여고 학생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예, 저희 가게에는 지금 패스트푸드점이라고 해서 어른들이 많이 꺼려하시는데 그 정도로 학생들이 많이 와서 드시는 건 아니고 주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간식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몸에 그렇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감사합니다. 1위로 뽑히신 이유에는 맛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사장님께서 추천해 주실 만한 음식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음식은 다 맛있어요. 선생님들에게 가장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공부할 때는 열심히 하고 의성원을 찾아주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자주 시켜 먹는 음식과 음식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천여고 학생들이 가장 자주 시켜 먹는 음식점은 5위로는 8%로 맛자랑 멋자랑, 4위는 강원 칡냉면, 3위는 11.3%의 라벨리, 2위는 14.9%의 땡그리네, 1위는 74%의 이삭이 차지했습니다. 음식으로는 5위 강원 칡냉면의 냉면, 4위 이삭의 생과일 주스, 3위 라벨리의 아이스크림, 2위 이삭의 팥빙수, 1위 이삭의 토스트가 차지했습니다. 이 음식과 음식점에서 자주 시켜먹는 이유로는 값이 싸고 양이 많고 맛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삭에서 자주 시켜먹는 편인데 정말 값이 싸고 맛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메뉴도 다양해서 골라먹는 재미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서천여고 학생들이 가장 자주 가는 음식점 1위를 이삭이 차지해서 이삭을 취재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아유, 너무너무 뜻밖이라 굉장히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사랑해준 덕택이라고 생각하네요. 많은 학생들이 찾아오는 이유에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비결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뭐 특별한 비결이라고는 뭐 있겠습니까? 제가 열심히 신선한 재료로 아마 모든 정성을 다해서 맛있게 이렇게 한 덕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이 음식점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고 한다면 뭘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에, 저희 이삭 토스트의 모든 메뉴가 독특하게 나름대로 다 맛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학생들이 어떠한 메뉴를 선택해서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모든 음식이 독특하게 맛을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모든 음식이 다 맛이 있지 않을까 확신하게 이렇게 자신합니다. 참 자신감이 넘치시네요. 그래서 1위까지 오르신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1위로 사랑해준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쁜 서천여고 학생 여러분, 마음도 정말 예쁜 서천여고 학생이라 생각합니다. 3년 여고 학창 시절 열심히 공부하여 원하는 대학 꼭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삭 토스트에서는 공부에 여념이 없는 학생을 위하여 만나는 토스트와 생과일 주스로 모든 정성으로 환상적인 맛을 꾸준히 내겠습니다. 서천여고 학생 여러분, 화이팅! 지금까지 서천여고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란 주제로 함께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준비한 영상방송이라 준비하는 게 힘드셨을 텐데 방송을 제작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첫 시간이라 긴장이 많이 되고 실수도 많이 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재밌었고요. 다음에는 더 열심히 뛰고 준비해서 더욱 알찬 내용을 담아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저도 첫 시간이라 긴장이 많이 되었는데요. 설문조사를 하면서 힘들었지만 서천여고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SGBS 설문 여론조사 프로그램 첫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이라 미숙한 점도 많았고 실수한 일도 많았을 텐데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여고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오늘은 서천여고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서천여고 학생들에게 묻습니다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설문조사를 해보고 싶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서천여고 방송반 홈페이지에 오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천여고 학생들은 맛이 좋은 음식도 좋지만 몸에 좋은 음식들도 더 많이 드시는 현명한 여고인들이 되시기 바라겠고요. 곧 시작될 여름 보충, 덥더라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GBS 영상방송 프로그램 서천여고 학생들에게 묻겠습니다. 서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